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의 강연은 이제 제목이 이제 미국 시스템의 파산과 이제 트럼프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즘이라는 용어가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주장들을 미국의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되게 이제 트럼프즘이라고 되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트럼프의 그런 극단적 주장들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극단적 주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이하라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이제 백인 남성 서민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제목이 이제 그 미국 시스템 파산이 바로 이제 원인이고요. 트럼피즘이 바로 이제 결과라는 이제 측면에서 시작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피즘이 이렇게 발화하게 된 하나의 배경은 미국의 시스템이 이제 파산한 하나의 결과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트럼피즘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피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트럼피즘 비슷한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이제 종종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자신이 이제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2016년도가 미국에 대선이 있었던 그 해지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죠. 근데 6월 달에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PC라고 이제 그 이 정치적인 뭐 올바름, 우리말로 그냥 번역한다면 정치적인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런 그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있는데요. 얘들한테 전쟁 선언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차별을 반대한다든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그런 불쾌감 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되게 이제 주장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단체들이 어떤 하나의 그 주장 속에서 자신들의 이제 목소리를, 불만을 갖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백인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제 그 심정을 대변한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였던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PC에 대해서 이제 그 전쟁 선언을 하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이런 PC 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어떤 하나의 그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반대자들도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트럼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왜 이제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냐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그 영국에서 이제 태동됐고 미국에서 꽃 피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한 하나의 결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영미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이제 산업화 역사와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산업화하고요. 문제는 이제 60년대부터 이 탈산업화 혹은 탈공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 이제 그 미국 사회를 지탱했었던 여러 시스템들이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 대개 보게 되면 이제 뭐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운영된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거 시스템, 의료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선진국의 시스템의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 시스템들이 서로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하니까 되게 잘 맞고 있죠. 후진국가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시스템들이 일부 시스템들은 선진국에서 수입해 오고요.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 맞지 않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다 보니까는 근본적인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가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시스템들이 연쇄적인 그러니까 오작동을 이제 그러니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탈고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이제 고용 시스템, 일자리 시스템에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금융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하고 혁신 역량을 되게 얘기하는데 이 금융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금융 시스템이요.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국제 통화 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막을 내리는 하나의 그 이유였던 것이고요. 이 고용 시스템하고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중반부터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면서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도 이제 그러니까 약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 반동으로 나타났던 것이 80년대 소위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었었고요. 이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위기에 맞게 됩니다. 위기에 맞으면서 그러면서 소위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는 주택을 구입하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말들이 한참 이제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러한 정책이 미국 같은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그러한 이제 그 주택 정책이 이제 추진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이 있었고 그 결과가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를 우리가 이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금융위기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불평등으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건 주류 경제학자든 비주류 경제학자든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문제는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던 하나의 원인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뭐 주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기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기존의 그러니까 모기지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심화되면서 미국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메리칸 드림의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 근데 뭐 사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사실 이제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기회가 보장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자기만 열심히 살면은 적어도 중산층으로 그러니까는 이동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가 아마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얘기 이제 거기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식 사회개혁, 미국식 사회개혁,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때도만 했으면 이 사회개혁이 사실상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면서 중요한 하나의 또 부분은 뭐냐면 정치가 양극화됩니다. 정치가요. 정치가 그러니까 사실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그 시스템을 개혁하는 영역은 정치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데 정치가 양극화되는 이유는 소득이 불평등되다 보니까는 자기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들만 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의회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가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 개혁을 위한 하나의 리더십도 이제 그러니까 발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데올로기까지 영미 시스템의 그러니까 영미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근간인 이데올로기까지 이제 망가지고 있죠.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영미 우리가 이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했던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고 거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거를 사실 추진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대처하고 레이거노믹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처의 지금 후손이 누굽니까? 영국의 메이 수상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건을 하나 정치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대처와 그다음에 레이건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자유시장의 이상을 복원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그렇게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했었는데, 영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영국은 메이가 공공연하게 자유시장은 더 이상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더 이상 그러니까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찬가지로 브렉시트에서 봤듯이 영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거부를 했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있죠. 보호무역을 이제 강화하면서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멕시코 국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 장벽을 쌓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그러니까 사실 거부하고 있고요. 즉 뭐냐면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뿌리 소위 자유시장, 자유무역,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이걸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초조감이 사실 상당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 하나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요. 우리가 미국 학자들이 미국의 금융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인들인데 한 가지만 해외에다 돌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쪽에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무역수지가 적자가 크고 그 다음에 상대 국가들은 굉장히 무역수지가 흑자가 굉장히 커가지고 생기는 이 문제예요. 이 국제수지, 경상수지의 불균형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글로벌 불균형을 왜 이제 미국이 이걸 이제 원인으로 지적했냐면요. 미국이 무역수지라든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달러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갖게 되면은 달러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죠. 그 확보한 달러들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이나 중동에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달러를 확보한 나라들이 그 달러를 확보한 달러를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월가에다가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주택 저당 증권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채권들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채권 가격이 그 투자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개 이제 우리가 채권의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 금리를 이제 의미합니다. 시장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부터 미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그런 현상이 맞죠. 근데 시장금리가 안 올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책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결정한 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되지는 아주 그냥 기이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시작합니다. 2005년도 6년도에는요. 소위 그걸 아주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했었고, 당시에 미국의 연준 의장은 그걸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회에서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유가 아까 봤듯이 해외로 유출된 달러가 미국으로 재유입되면서 이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미국의 통화 주권이 굉장히 이 침식되고 있다. 누구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는 미국의 월가에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이 경제 주권, 통화 주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은데, 미국 정치인들은 뭐 군사적인 주권이라든가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주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주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그러니까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통화정책인데 통화정책이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 가지고 방해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8년도 대통령 선거 때요. 당시에 오바마보다도 2008년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클린턴 힐러리가 힐러리 클린턴이 더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힐러리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이제 각광받고 있던 시절인데 힐러리가 당시에 2008년 2월 28일 날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의장한테 공개적인 질의를 합니다. 유세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이 GDP의 25%가 넘으면은 미국 정부가 경종을 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당시에 그 얘기가 우리나라 국내에 별 소개가 안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월가가 확장 올랐다. 월가는 월가의 주 그러니까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 투자 자금들인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러니까 차단시키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월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당시에 힐러리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미국 GDP의 70%가 이미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25%로 축소하라 그러니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힐러리 입장 속에서는 미국의 경제적인 주권이 해외 투자가들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인식 속에서 바로 이제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요. 사실 그 힐러리 주장대로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가 자기들의 주권이 침식당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08년 11월 달에 당시에 이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확정된 그 상황 속에서 부시는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백악관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시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게 뭐냐면 11월 15일 날 이제 전 세계가 아니라 소위 미국을 제외한 19개 국가를 그러니까 워싱턴에 초청을 하는 소위 G20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11월 18일 날 개최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미국이 그 G20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면서 미국은 그런 중요한 정책을 이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백악관 홈페이지에 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G20 정상회담, 당시에 G7이라는 이런 국제 이제 결정 기구가 있는데 왜 G20 정상회담을 갑자기 뚱따리같이 만드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요? 설명을 하면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G20 정상회담을 만든 이유는 바로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딱 명확하게 밝힙니다. 밝히고 1차 회담에서는 사실 당시에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끄집어낼 수 없었지만은 3차 때, 2차가 런던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요. 그 다음에 3차 때 이제 9월 달에 가을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다시 3차 G20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3차에서 그걸 이제 의제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문제는 이제 4차가 캐나다 오타와로 갔었고 5차가 서울에서 있었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2010년도 서울 G20 정상회담을 이명박 정부 때 기억들 하실 텐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 경향신문 칼럼을 쓰고 있었을 텐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됐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신문 그 칼럼 속에 이제 썼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G20 정상회담의 주최국가는 이제 의장국가입니다. 의장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아젠다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들을 세팅하는 것이죠. 이번 회의에서 뭘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인가, 이제 의제를 세팅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윤중현 씨가 이제 경제기획부 장관으로서 실무 담당자였었는데, 이제 G20개 국가들 쭉 순방하면서 배우 국가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제 의제를 뭘로 할 것인가, 이거 조율을 이제 하러 돌아다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새 돈을 찍어내면서 소위 양적 완화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적 완화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고 1차 양적 완화가 2010년 6월 달에 종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8월 달에 버냉키가 2차 또 하겠다. 또 대규모 양적 완화를 또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니까는 당시에 이제 브라질, 중국, 인도가 반발을 합니다. 국제 통화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즉 화폐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저렇게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대 국가들은 수출에 굉장히 불리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2010년 9월 달에 이제 윤중현 장관이 G20 정상회담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그 오바마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환율을 특히 중국의 위안화를 의제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합니다. 자기가 의장국가도 아니면도 불구하고 의장국가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위안화 문제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정하겠다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윤중현 장관이 파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데 특정 국가의 환율 문제는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호기롭게 아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요구한 대로 그러니까 환율 문제를 의제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이 이제 그 요구한 이제 하나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요. GDP 대비 경상 수지가 4%가 넘지 않도록 다 관리를 하자. 소위 말해서 이제 경상 수지 목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의제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저 이제 의제는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반대가 돼가지고 저게 이제 좌절되는데 문제는 저게 좌절되고 나가지고 미국이 간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우리가 흔히 지금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미국이 환율 조작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고 있잖아요. 4월달과 10월달에요. 얼마 전에도 발표했었죠. 4월달에요. 그 환율 조작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긴 하나의 그 법이 2015년도에 그 법안이 하나의 발효가 되어집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BACC 수정법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미국이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거기에 보게 되면 환율 조작국의 기준으로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으면은 1년에 첫 번째 조건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가 넘으면은 또 위반한 거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GDP 대비 2% 초과를 하는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위반을 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기들이 보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유명한 환율 조작국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요, 경상수지 흑자가 3%로 바뀝니다.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4%를 얘기했던 것을 3%로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학자들, 국제경제학이든 어떤 경제학이든 간에 경제학자들이 왜 GDP 대비 4%, GDP 대비 3%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의적으로 그 2010년경에는 4%로 얘기하고 2016년부터는 3%로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이 지금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논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품수지흑자가 200억 달러 넘으면 기준 또 하나의 기준을 위반한 거라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이 지난해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하고 봤었던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한테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누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224억 달러를 흑자를 봤어요. 그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일본도 한 68억 달러. 그다음에 대만이 한 291억 달러요. 그다음에 독일이 한 77억 달러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만 중국이 다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만 한 582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어요. 중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이걸 2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라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200억 달러 이하로 줄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은 거의 한 400억 달러를 줄여야 되잖아요. 400억 달러 줄이려면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이 무역흑자 줄이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들 나라를 줄이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모든 나라가 1대1로 다 무역수지가 균형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산업구조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팔도가 서로가 다 이렇게 독립이 돼가지고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강원도나 이 산업시설이 없는 산업, 제조업시설이 취약한 강원도나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일 거예요. 아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200억 달러를 그냥 줄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 입장 속에서 이걸 200억 달러를 줄이게 되면 중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역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나라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전가시키지 않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굉장히 자의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아, 이건 독일의 그 지난 10년 동안에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에 제일 낮았을 때가 5.9%입니다. GDP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독일한테 경상수지 흑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내리라는 얘기는 독일의 경제를 굉장히 후퇴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더군다나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그 유로 대비 달러의 이제 추이인데요. 유로 가치가 조금 더 달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6.25라는 얘기는 1유로가 이제 1.25달러라는 얘기를 의미하는데요. 그 유로 가치가 이렇게 좀 올라갔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독일한테 니네들도 그러니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데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독일은 지금 이제 그 독립적인 통화를 안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유로화를 공동통화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유로화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보다 지금 저기 저 유로화로 가치를 어떻게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유로화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개 유로 이제 도입한 국가들 독립 이제 공동통화인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유로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했어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미국의 달러 가치를 지금 강해서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지금 미국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미국 상품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유럽에서요.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이걸 자꾸만 이제 억지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이제 그 제기하고 있는 거죠. 뭐 10년간 달러 유로추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이제 경상수지 흑자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한 20%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러니까는 여기 보게 한 5.2%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그러니까 3% 이상 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이 문제가 있는 국가라고 얘기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건데 이들 국가들은 트럼프의 주장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죠.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이렇게 그 미국이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예상과 달리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요. 트럼프의 그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백인 남성 노동자들입니다. 백인 중산층과 그다음에 서민층들이요. 하층객들인데 이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요. 보게 되면은 미국 전체 실업률이 2016년 말에 4.7%였는데 이 친구들은 6.4%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도 보게 되면은 이 백인 남성 노동력은 한 59%도 안 됩니다. 전체는 한 87%에서 한 69%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임금 수준 격차도 굉장히 커요. 지금 뭐냐면은 백인 남성 노동력들이 상대적으로 지난 그러니까 한 79년부터 2016년간 이렇게 한 거의 30년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인 남성들이 굉장히 지난 한 30, 40년 동안에 미국 경제의 어떤 변화 속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노가,
그 분노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인 남성 노동, 백인 남성 노동력들의 이러한 예상은 어디서 비롯되어 진 것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탈공업화입니다. 자, 이게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추이예요. 추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979년에 이제 한 1955만 명을 정점을 찍고 나서 쫙 하는데, 특히 2000년 이후에 쭉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아주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 여기 한 1718만 명에서 최저로 떨어져서 1145만 명이니까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추워진 겁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요. 그랬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회복된 게 한 이 정도 회복된 거예요. 제조업 일자리가요.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이렇게 굴복이 섰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회복된 게 이 정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종사자가, 종사자, 제조업이 미국도 평균적으로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평균 임금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백인 남성층들이 종사하는 직업들인데 이게 이렇게 타격을 준 겁니다. 이 탈공업화를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극한 거예요. 자극해가지고. 예? 저 중국과 한국과 독일과 일본 얘네들이 네 일자리 뺏어갔다 하면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 무역전쟁이 벌어질 때 뭐 중국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제 그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 그 소위 말해서 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이 그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상 중화경제권에 이미 포섭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전쟁 벌어졌을 때 이제 GDP 대비해서 한 2% 이상이 타격 볼 거라 이거 이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한 1%로 타격 볼 거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피해가 동아시아, 왜 그러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이 중국에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타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후폭풍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3월 달에 저기 지방 창원에 내려가가지고 제가 대한상이 초청받아가지고 강연하면서 트럼프 정권 출범하는 바로 이제 출범하자마자 제가 트럼프가 한국을 시행해서 참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제가 이제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11주 차서 그걸 보도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가장 한국이 공격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공격하는 데 속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싸움이 벌어질 때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 아다시피 군사력하고 달러입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군사력하고 달러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공격받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뭐 뒤에서도 취약했으면 얘기하려고 하고요. 자, 미국의 그러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탈공업화가 어떻게 미국을 시스템을 망가뜨렸는가를 제가 좀 얘기를 하기 전에요. 탈공업화 함정에 지금 미국은 빠져있다 이겁니다. 탈공업화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지난 한 2, 300년 동안에 소득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었었는데 제조업에 이제 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탈공업화 현상인데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출구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학계에서는 우리가 이걸 이행기라고 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행을 한 게 아니라요. 한 300년간은 한 이행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는 잠깐 이렇게 망을 내려가고 있는데 산업사회는 아직 그러니까 활짝 이제 만개하지 않은 상태가 한 300년 이상 진행됐듯이 지금 탈공업화가 한 4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탈공업화 함정이라고 제가 이제 정의한 것이고요. 탈공업화 함정은 기본적으로 탈공업화 함정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요. 이제 일자리 중갈이 일자리 중갈 일자리 일자리가
일자리가 이제 과거처럼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안 생기면서 거기다 동시에 또 뭐냐면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흔히 소득 양극화, 소득 양극화 하는데 소득 양극화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소득 양극화의 원인은 일자리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가 양쪽 부분을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중간 소득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양극화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자리 양극화가 생기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 것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비중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세계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스페인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게들이 그러니까는 소득이 줄어든다 보니까는 빚을 내가지고 소비를 하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부채 주도 성장을 이제 합니다.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노동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수가 약해진다는 얘기니까는 내수가 약하면 결국 수출로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수출주도로 이제 방식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주도하고 수출주도는 동전의 앞뒷면인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글로벌 불균형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자, 구체적인 저를 보여드리면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미국의 10년 단위로 1970년부터 최근까지 일자리 증가율입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한 2.6%씩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그 이후부터 1.6, 1.3, 0.9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10년간은 0.5% 뿐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율이 계속해서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만. 여기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가속화되지 더 악화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양극화요. 이게 지금 미국인데요. 이 색깔이요. 중간소득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줄어들면서 질 낮은 이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악성입니다. 악성인데. 그다음에 상위임금은 요만큼밖에 안 증가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줄어든 일자리가 일로 많이 갔으면 좀 바람직한 거잖아요. 상위 임금으로 가면. 근데 이게 주로 이제 하위 임금으로 많이 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소득 양극화이고 소득 불평등인 거죠. 이건 뭐, 정치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쭉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노동소득 비중이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그만큼 이제 비중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에서도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림자 금융의 규모를 이제 그 측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이제 문제로 이제 이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이제 흔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림자 금융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 금융은 뭐냐면요. 일반 은행하고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금융 역할을 하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금융은 금융 감독 기관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들이 있는 겁니다.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게요. 이 영역들이 이미 90년대에 전통적인 은행들에 비해서 자산 규모, 부채 규모가 확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금융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우왕좌왕을 했습니다. 미국이 되니까는 2008년 3월 달에 랭킹 5위였었던 베어스턴스라는 그 투자은행이 이제 파산에 몰리니까는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JP 모건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그걸 인수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해 9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니까요. 그때는 그냥 파산시켜버렸죠. 리먼 브라더스가 랭킹 4위입니다. 파산시켰어요. 5위는 부재하고 4위는 파산시켜버렸어요. 그때 파산시킬 때 리먼 브러스를 파산시켰을 때 그 후유증이 그렇게 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절대 파산 안 시켰습니다. 예, 리먼 브러스 파산시키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랭킹 3위인 메릴린치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또 이제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돈 빌려주고 인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름이
밴쿠버 아메리카 메들린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구제했다가 또 한 번은 파산시키고 다시 또 구제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리먼 브러더스라는 이 투자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자산의 규모를 연준이나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를 안 받는 아까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편한 나라인 게 뭐냐면요. 달러 찍어놓으면 다 해결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부실화됐을 때 그 부실 자산을 싹 도려내고 새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려내야 될 부실 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금융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이렇게 성장시키겠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월가가 로비를 해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규제를 그러니까는 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만든 그 덕태부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괴물을 만든 것들이죠. 그림자 금융이라는 괴물을 이렇게 키워놨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림자 금융이 그러니까는 이 금융 사업을 하고 돈벌이 사업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나 이게 골맞는지, 금융 부분이 골맞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는 멋모르고 딱 이렇게 파산시켰다가 그게 너무 그냥 이렇게 엄청난 저기 저 폭풍을 만들어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다 규제한 겁니다. 새 돈을 찍어가지고 다 규제한 거죠. 그다음에 인류 역사에 무리 없을 정도로 연준이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한 8조 달러 정도를 찍어내가지고 그걸 다 규제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기업들 해가지고 투입을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소득 불평등이 여기 보시게 되면 70대 중반부터 쫙 이렇게 해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이게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인 거고요. 이쪽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인데 똑같이 보게 되면 70대 중반부터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대 일단 출발은 탈공업화가 되면서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전개됐다는 얘기고요. 이건 자산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기 금융위기가 딱 터졌을 때 여기 있는데 이후에도 딱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평등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해소되기 그냥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에 중간가계 순자산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34%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층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기업에 대한 과세는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감세한 거 이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노조 이 가입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하락했으니까요. 문화를 못지않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7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요. 임금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생산성 증가할 만큼만 임금을 인상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70년대 중반부터 이 초록세선이 이게 이제 생산성이 이제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이 이제 밑에 있는 파란색은 급여인데, 근로자들의 급여인데, 이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조차도 이제 그러니까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70대 중반부터 이렇게 쭉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거 보시면 임금 증가율이 지난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임금 증가율인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가장 낮은 상태에 있죠. 임금 증가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는 미국의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미국 연준의 목표치가 2%인데 물가가 2%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임금이 안 오르니까는 임금이 안 오르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찍어놨으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인데 근데 물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임금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급,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시급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시급을 봤을 때 73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를 고려한 시급을 보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달러, 이게 20달러 선입니다. 실질 시급이 20달러 조금 넘어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2달러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한 40년 넘게 이렇게 임금이 정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도 보게 되면은, 떨어진 해가, 떨어진 해가 하나, 둘, 셋, 네 달이나 되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후퇴한 달이니까, 임금이니까요. 미국 경기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게요. 예, 뭐, 평균 시급비 증가를 마찬가지고요. 지난 5년간 임금 증가율이, 자, 여기 잠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쭉 계속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임금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선진국가에서 가장 회복된다고 하는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 밑에 0과 1% 밑에로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이 이렇게 안 오르고 앉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자리가 생겨도 굉장히 질 낮은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그러니까 회복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부에 의한, 그러니까 그,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요. 공공지출은 조금 하락한 상태 속에서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고요. 계속 오히려 오바마 정부도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이 왼쪽 그림은,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소득의 격차입니다. 여기 80년 경만 하더라도 한 4.3배였었는데, 쭉 해가 한 6.5배까지 이제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10%와 하위 10%가요. 소득 불평등이. 근데 이 파란 선은 뭐냐면은 상위 10%와 하위 10%만의 소비 격차입니다. 소비 격차는 한 3.5에서 여기 보시면 한 4.2배 정도로 별로 크게 안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위 10%가 못 사는 사람들이 상위 10%의 소비하고 격차가 이렇게 많이 안 벌어졌다는 얘기는 소득은 많이 벌어졌는데 뭘로 설명할까요? 빚을 내가 소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가계 부채 증가에 있는 겁니다. 소득 대비 가계 부채.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하고 가계 부채 증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가계 부채가 이제 그러니까 급증한 하나의 배경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요. 부모 가구 소득하고 자녀 가구 소득하고 상관성입니다. 상관성인데, 부모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가구도 그러니까 상관성이 거의 100% 가깝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자녀 가구도 굉장히 저소득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1대1 상관관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력의 대물림. 소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흑수저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모 소득하고 자녀의 대학 선택인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아이비 플러스 대학, 그러니까 아이비 리그라고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 대학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이 거기 이제 핵심적인 그런 대학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부모 소득 상위 1%의 자녀가 전체 학생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경제력이 자녀들의 그러니까 교육 저것도 결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수족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미국도 보게 되면 부모 세대의 교육 수준하고 자녀의 적응하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80%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요. 2013년 통계까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상위 10% 소득층들이 자녀가 상위 10%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87% 정도 됩니다. 하위 10%가 하위 10% 부모가 를 가진 자녀가 하위 10%로 그냥 남아 있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거의 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러니까 그 소득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상 보게 되면은 뭐 거의 뭐 사실상 봉건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미국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학 교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오바마가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오바마가 집권하고 나가지고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니까 노동경제학자들, 이 인력, 저기 인적자원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백악관에다가 불러다가 경제자문위원장도 맡기고 그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요. 미국 전체 국민들한테 미국 청년 실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아이디어 좀 제출하더라고 이렇게 하소연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요. 자, 이 미국의 지금 이 대학 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 현실이냐면요. 어떤 문제냐면은 미국의 이 글로벌 대기업들도 무슨 불평을 하냐면요. 대학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 그 학생들이 쓸만한 인재가 별로 없다. 이런 불평불만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 연구를 해본 거예요. 미국 학자들이 이걸 이제 약간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요. 미국 대학 졸업자가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교육의 인지량이 이제 이쪽에 이제 이 수치들이고요. 근데 그게 그 현장에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대학 졸업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쫙 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대졸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하고 관계가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할 텐데 미국이 이런 2000년 이후에 대학 교육이니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요 많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대학 다닐 때니까는 대개 융자를 받아가지고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나서 대학 졸업하는 이후에 괜찮은 직장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 학자금을 상환도 하고 좀 지나면은 그다음에 한 30살 전후부터는 또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년 동안 이렇게 나눠 갚으면서 사는 게 바로 미국 중산층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저거냐면요. 학자금 부채가 미국,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빚에 이제 그러니까 이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데 학자금 부채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 4천억 달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 최근 그러니까 4월 20일 기준으로 1조 5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를 못 잡으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상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썸프라임 모기지가 된다는 이런 이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학자금 부채가. 네? 이 돈을 못 갚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뭐 이 학자금 대출 규모는 갈수록 증가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걸 이제 갚으려면은 좋은 일자리를 잡아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일자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빚이 쌓인다는 얘기고요. 학비는 계속 올라가고 앉아있고요. 중간가계 소득은 정체해 있는데 이게 이제 파란선은 중간가계 소득인 거고요. 소득인데 학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서민들이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칼리지 이상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칼리지나 유니버시티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을 이제 추이입니다. 임금 수준 추이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전체인 거고, 여기 남자고요. 이게 여자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00년 12월 달에 남성이 20달러, 전체 평균은 18.55달러였었고, 여성이 17.51달러였었는데, 지금 최근에 얼마냐? 남성은 19.15달러, 전체 평균이 거의 한 17달러 정도예요. 여성이 15.2달러. 어떻습니까? 2000년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대졸자들의 이게 지금 저기 임금입니다. 대졸자들의 저기 임금이에요. 시간당 10대 평균 임금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일자리가 그만큼 그러니까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졸자들한테서요. 또 하나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한 나라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으려면은 창업하는 기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창업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또 공급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뭡니까? 혁신이죠. 창업의 천국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요. 민간기업 중에서 1년도 안 된, 그러니까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기업들에서 기업들의 이제 전체 기업들의 비중입니다. 여기 70대 말만 하더라도 전체 기업 중에서 한 16% 차지했었어요. 1년 미만의 신생기업이요. 근데 이게 그 허락해가지고 최근에 한 8%로 절반 수준 떨어졌습니다. 창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보다 잘 되는 얘기겠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1년 미만된 신생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70년대 말에 한 6% 정도 고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좌우로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자본주의 역동성이 쇠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게 창업기업 비율이고, 이게 퇴출기업 비율인데, 최근에 이게 역전까지만 됐잖아요. 퇴출되는 기업이 창업하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이건 특히 이제 뭐냐면은 신생기업들의 전체 기업들의 비중이고, 이건 전체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이 아까 보여드린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생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하이테크 기업,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술인데, 그러니까 고숙련 이런 기술들, 이것들이 쭉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상장기업 수도 별로, 그러니까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좀 터전을 잡은 게 상장부업이잖아요. 상장 기업 수준이 이제 별 이제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미국에 우리가 하나의 저기서 이 벤처 자본이잖아요. 벤처 자본을 보게 되면요, 9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서는 우리가 구글이 98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게 벤처 자본 투자액입니다. 단위가 10억 달러인데 쭉 떨어져가지고. 미국이 2003년도부터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는데, 1%에 저금리 시대인데, 벤처 자본 투자액은 거의 이렇게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주택시장 가가지고 주택 가격에 끌어올리다가 금융이 터졌던 겁니다. 자, 이게 미국 벤처 자본 투자액의 최근까지 규모를 보시게 되면 회복됐다는 게 한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저 옛날에 비해가지고 여전히 그러니까요. 자, 연준에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의 자산이 한 4.8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천억 달러 정도 자산을 갖고 있던 게 금융위기 전에요. 그게 한 4조 한 5천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해소한 돈까지 다 이제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요. 근데 은행들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은 한 1.4배도 안 되는데,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2008년도까지는 이게 거의 0이죠, 0. 이게 뭐냐면 초과지불 준비금이라는 건데요. 자,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받게 되면은 예금 중에 일부는 지불 준비금으로 이제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이 요구할 때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 지불 준비금을 넘는 돈들은 대개 은행이 안 갖고 있죠. 돈 장사 해야 되니까요.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0이었던 겁니다. 0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지불 준비금을 넘어서는 규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요. 거의 한 2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증가했다가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조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는 이 돈이 어디가 있는 거냐면요. 중앙은행에 재예치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확보한 돈을 그가 대출을 하지 않고 다시 연준에다가 다시 재예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연준의 금리 발표할 때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가 지금 보면 1.5%에서 1.75%라고 되어 있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구간으로 금리를 설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면 1.5, 2.0이면 2.0 이렇게 발표하지. 구간으로 1.5에서 1.75 이렇게 구간으로 발표한 게 지난 10년 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국내 학자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이 1.5%잖아요. 그래서 뭐 역전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가 바로 그 하단 금리인 거고요. 1.5%인 거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바꾸냐면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예치한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줘요. 그게 1.75%입니다. 뭐 상당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1.5% 이자를 내고 다시 중앙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1.75% 이자를 받으니까는 자기가 시중에다가 돈놀이 할 때가 마땅한 데가 없으면은 다시 제 예치를 한 겁니다. 미국 연준이 이 정도로 부도덕한 짓을 하고 앉았는 지금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자산을 복구시켜준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1.5%로 금리,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고 1.75% 이자를 그러니까 주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 차이를.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시중에다가 가게나 기업한테 그러니까는 공급하기보다는 은행이 다시 중앙에다 다시 제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 따먹기를 하고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에 대한 이게 GDP 대비 미국 기업의 투자 비율인데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 전 한 30년 동안에 대개 우리가 평균적인 선이 한 18.5%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미국의 기업 GDP에 미국 기업의 투자 비중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쭉 하락해가다 12%가 쭉 하락했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 여기 이게 그 닷컴 버블이 꺼졌었던 200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태인데 이때도 17.2% 됐었는데 이때 이 경기 침체 때도요. 근데 그때조차도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 투자가 안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했고 돈이 그렇게 지금 저금리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좀 안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미국이 지금 보게 되면 실업률만 보게 되면 완전 고용입니다. 4.1%니까 완전 고용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더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실업률만 보게 되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게 되면 완전 고용 수준인데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요. 경제활동 참여율이요. 경제활동 참여율이 금융위기 이전에 한 66% 됐는데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앉았잖아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업률은 낮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업률이 피부에 안 와닿는 건 뭐예요? 일자리를 잡으려다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한 조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러니까 줄어든 상태 속에서 회복이 안 되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고용률입니다. 실제로 얼만큼 고용됐느냐를 보는 건데, 자, 이 금융위기 전에 한 63%였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게 되면은 한 60%대 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실업률 이면에 일자리가 건강에 회복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미국은 이제 핵심 노동력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25세부터 54세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죠. 미국은 군복무가 없으니까는 한 25세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25세부터 54세의 핵심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조차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1%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근데 많은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풀타임을 일하고 싶은데 풀타임이 아니라 저기 충분히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노동시간 추이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노동시간 추이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뚝 터지고 나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이게 회복이 안 원래 되게 이렇게 회복이 되게 이렇게 다시 접근하게 돼 있는데 예? 경기가 회복되면서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더 격차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성장률도 보게 되면요. 성장률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률이 한 1.3%입니다. 연평균이요. 1.3%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에 한 22년간 보게 되면은 3.3%였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지금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트럼프가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이에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걔네들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경제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게 몇 퍼센트면 3%입니다. 3%인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 3% 성장을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을 3%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은 이미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률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크루만 같은 경우 한 1.5%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껏해야 한 2.3%로 얘기한다 최대로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3%까지 끌어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기가 굉장히 과열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굉장히 과열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금리가 굉장히 폭등할 수 있다 그게 최근에 미국의 주가의 굉장히 급락인 겁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급등하면서 생기는 이 미국 주가의 급락이 최근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부작용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월급에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되게 경제학에서는요, 경기가 이렇게 침체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게 다시 원래 추세선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복귀가 되게 커녕 갈수록 잘 벌어지고 앉았습니다. 이게 원래 추세선인데 장기 추세선인데 갈수록 더 벌어지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성장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고 과거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장기 추세선은 뭐였었느냐? 이거는 과대평가된 거다 이거죠.
그럼 그 이전에 과대평가된 건 뭐냐? 부채를 가지고 성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채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겁니다.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건데 미래소득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만 가능한 거죠. 지속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국민소득이니까요. 그래서 GDP 추이가 이렇게 되니까 원래 빨간 선으로 이렇게 쭉 가던 것이 금융위기에 딱 굴복하셨다가 일로 이렇게 회복, 일로 저기 복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성도, 생산성은 우리가 더 벌어지고 앉아있죠. 생산성은요. 여러분 생산성은요. 더 벌어지고 앉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미국은 경제 전체의 한 70%가 가계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가. 근데 가계 소비 지출도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지고 간다음에 회복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앉아있잖아요. 미국 가계 소비가 회복이 안 되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내린 처방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 체질 개선보다는 되게 이제 몰핀식 처방입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게 바로 대규모 기업 감세를 지난해 연말에 했죠. 기업 감세를 통해가지고 기업의 투자가 회복될 거라고 믿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중에서. 오히려 불평등만 더 심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정적자만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경제학자들이 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준의 부의장이었던 사람, 스탠리 피셔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죠. 그 지금 그 버냉키,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 아니, 유럽중앙은행의 의장인 드라기라고 있죠. 드라기라고. 이탈리아 출신이요. 이 사람의 스승입니다. MIT 대학에 있을 때 내가 이 제자들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스승인 스탠리 피셔가 지난해 연말에 미련 없이 그러니까 자기 부의장 자리를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자기 그만하겠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금융위기에 터졌는데 다시 이걸 구한다는 것이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한 1조 달러 정도 규모의 인프라,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 하겠다는데 이런 거 가지고 미국에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는 힘들죠. 이 건설 토목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단기적인 처방이고 주가 부양에 기초한 이런 거라 해야겠죠. 문제는, 미국의 그 성장률이 지금 잔대 성장률로 도달해 있는데 그 이상을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경기를 부양을 추진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만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시장 금리를 높이 올라가게 할 것이고 그게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 월가의 주가의 이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의 하락가도 그렇고요. 금융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저기 스탠리 피셔 얘기 밑에 있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따라서 원래는 이게 미국이 굉장히 이 무역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재정적자가요. 근데 재정적자 규모가 지금 내년도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1% 이상이니까 더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S&P가 미국의 신용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최고 등급을 안 주고 있습니다. 2010년대 한번 강경한 이후에요. 그게 왜냐면 이 미국 재정적자 때문에 그런 건데 재정적자가 굉장히 지금 급증할 가능성을 GDP 대비 그러니까 5%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같은 건 당할 염려가 없는 반면에 달러 찍어놓으면 되니까요.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적자는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미국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지금 굉장히 이제 걱정들 하고 있는 겁니다. GDP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선진국 같은 경우 한 3% 선을 넘게 되면 위험하다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19년도부터 보게 되면 거의 5% 수준이니까 GDP 재정적자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저건데 여기 보게 되면 데피시트 해가지고 이게 재정적자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괴물이죠. 이 공룡한테 괴물인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고 앉았냐면요. 우리는 이 괴물을 워싱턴에 있는 누군가가
저거를 잘 통제하겠지? 정치인들이 이 괴물을 통제하겠지? 우리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제 웅성웅성을 하고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가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거칠게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군사력과 달러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방식은 그 많은 이제 그러니까 십자층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 제로섬 게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닝 게임이 아니라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데 상대 국가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런 제로섬 게임 방식이라 이거죠.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취약한 국가가 이제 한국이라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개정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리의 주권을 그러니까 침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재개정이 됐죠. 환경이라든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환시장, 소위 환율주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외환시장 개입을 그러니까 낱낱이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개입할 때마다 공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도 그러니까 외환시장 이 환율 개입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거의 매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달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환율 주권의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방어할지는 굉장히 이제 이 미주수라는 얘기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가 요 얘기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한미 FTA 재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자동차 산업하고 철강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아마 일반 시민들이 그 시간 지나면서 잊어버려서 이제 그랬을 텐데 지난해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미 정상 공동 선언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대로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게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 이거 협조해달라는 거, 이거 하나 얻어낸 거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뜯어간 게 뭐냐면은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소위 그 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달라. 그걸 이번에 한미 FTA 재개되면서 그대로 반영했죠. 그 다음에 철강과 관련된 철강이라든가 소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이죠. 철강과 관련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축소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한미 FTA 재개되면서 관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받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쿼터를 저기 저 우리가 불과했잖아요. 20%인가 25%인가 하니까 우리 저기 수출 물량 줄이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한 그대로 돼버렸어요. 요구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관철하는데, 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근에 기회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좀 사양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은 오래전에 사양 산업이 됐고요. 미국의 철강은 사실 오래전에 사양 산업이 된 거고 80년대부터 사실 골칫덩어리 되어 있는 거고.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그 약화가 돼가지고 저는 한국 GM이 결국은 떠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떠나는데 떠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그러니까는 챙기자. 그리고 최대한 이 기업을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결국은 하여간 이 그 자신들의 그러니까 수익금을 극대화시키자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하여간 그 이유는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지금 완성차 시장,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차 시장에서는 거의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뭐 GM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완전히 그 사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친환경 이런 전기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쉐어링이라든가 자동차 공유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M도 거기에 지금 부응해가지고 지금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이런 완성차를 생산하는 이런 그 기지로서 기지는
그 GM에서 이미 그러니까는 정리한 이런 입장입니다. 정리한 내부적으로 정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쯤에 이렇게 다 철수하다 보면은 그 돈을 빼갈 수가 없다 보니까는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이제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정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트럼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올해 지난달 3월달에 그 모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철강 문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에서 비롯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우리가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금 한국하고 1대1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대1로 대응하지 말고 이것을 국제사회 속에서 이걸 끌어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G20 정상회담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열흘도 안 돼가지고 3월 17일 날에 그 외신을 통해서 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메르켈이 시진핑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G20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만 기다려가지고 좀 하면 될 텐데 여기서 같이 공동 보조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할 텐데 왜 이걸 굳이 그냥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우리 관세 거기서 면제해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이익도 못 챙겼는가 이렇게 제가 좀 아쉬워 버렸었는데 우리 지금 대응이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그러니까 이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우리가요. 만약에 이제 미국 승리로 끝나게 되면은 뭐 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질서가 그냥 지속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둘 다 승리하는 국가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미중 체제가 이제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국이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더 이제 기세 등등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에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지금 저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미국이 지금 단순하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줄이자는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둔화시키고 그 둔화가 되게 되면 둔화를 통해서 뭘 노리고 있냐면은 중국의 이 부채가 기업 부채하고 지방 정부 부채가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 부채 문제의 내관을 지금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둔화가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빌려준 자산들이 부실화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발전할 가능성을 열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그 나라 한 나라의 경제 체제는 굉장히 취약해질 뻔합니다. 우리가 외환의 경우 나서 굉장히 취약해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노리는 것은 단순하게 무역 적자 축소가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완전히 힘을 빼자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도 그걸 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지금 그러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우리의 입장인데요. 결국은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런 그 헤게모니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거칠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미국하고 1대1로 대응을 해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워낙 이게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단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거에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좀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유럽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이렇게 압력을 넣더라도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원칙과 위반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많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하고는 다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저런 이제 평화 체제가
지금 이제 그 전환점이 좀 되기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고 또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에 이렇게 미국의 거친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일 때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90년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대의존도 수출에 목을 내면서 수출에 목을 내는 방식으로 쭉 경제를 운영해 왔죠. FTA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대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는 취약점이 된 거죠. 취약점이 됐는데 저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냈을 경우에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한반도 이 한반도 경제권을 그러니까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한반도 경제권을 만드는 문제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수 규모를 키우는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있다 보니까는 미국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중국하고 싸움을 하면서도 굉장히 미국이 여유를 갖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하는 규모하고 중국이 미국에다가 팔아먹는 이 수출액 규모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많다 이거예요. 결국은 무역전쟁 하면 중국이 더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를 보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수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는 그렇게 피해볼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출구는 결국 뭐냐면요. 내수가 결국 도피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수를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데 내수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경제를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인구 사이즈도 그러니까 거의 뭐 독일만큼 안 되니까 독일 거의 근접할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 협력에 의한 어떤 경제 특구가 만약에 본격화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데 기업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후진적이 돼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반도 디스카운트가 저는 한반도 이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만 전환된다면은 디스카운트가 프리미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 경제하고 남한 경제가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은 단순하게 한반도 영역에서만 경제 규모가 확장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북방 경제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신한반도 뭐 경제 지도가 이런 것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돈은 유동성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재벌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투자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그걸 굉장히 투기적으로만 계속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출구가 열리는 겁니다. 출구가 열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기업들이 이 그 동아시아 신흥 국가들로부터 추격을 받다 보니까는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출구를 가볍게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이 남북 협력에 의한 경제 특구로도 이제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받듯이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한반도가 단일 시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될 경우에 이 북방 경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로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반도의 경제 사이즈가 갑자기 확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그 이중간의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외의존도를 굉장히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인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제발 마지막까지는 딴지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의 이 평화체제가 이렇게 구축되는 것을 그렇게 뭐 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원치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한반도에 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
비핵화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나라의 이런 그 이 평화 체제 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마리가 풀려가지고 그게 북미 회담으로 인한 성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경제 문제들이요, 저성장이 지금 장기화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체질 개선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자꾸만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공동화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그 가계부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조선업, 해운업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까지 지금 주력 산업들의 지금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다음 타겟 중에 하나가 건설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는 너무 과도하죠도 높아요. 너무 높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이 그러니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건설 경기 부양을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는 건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건설 산업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게 되면은 그 경착륙의 그것도 굉장히 저는 후유추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건설 경기가 이 현장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건설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출구로서도 남북한의 남북 협력화에 의한 어떤 이게 진행된다면은 상당히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출구가 그러니까 마련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저는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로 만약 전환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이게 열릴 수가 있고, 세계 경제 번영의 어떤 플랫폼이 저는 이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침착하게 추진을 하면서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미중 간에 그러니까 이 싸움 속에서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이 굉장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